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스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기억자 한우를 만들어지는 순서 과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난 맛배지붕 한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재가 있다라는 게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실제 한옥을 지어질 때 모습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모형이고 순서대로 짓는 과정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짓는 과정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터가 제대로 다져진 상태에서 주춧돌이 이제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둥이 쓰겠죠? 지금 기둥에 보시면 네 군데 다 구멍이 나 있는 게 있고 두 군데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군데는 코너 쪽에, 네 군데 있는 거는 가운데 기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넓은 게 두 개가 있고 좁은 게 네 개가 있는데요. 넓은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각선으로, 이쪽 대각선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둥도 다 세워보겠습니다. 기둥을 서로 밑에 부분 연결해 주는 게 하방이라는 부재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생김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지가 여기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일반적인 형태의 보아지가 있고요. 약간 기다란 형태의 보아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대각선 형태로 보아지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크기의 보아지는 나머지 기둥에 이렇게 조립이 되겠습니다. 창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바닥에 1번이라고 썼거든요. 바닥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이 끝부분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끼우고 2번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2번을 네, 짧은 쪽에 창방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끝에 또 제가 번호를 써놨기 때문에 1번은 1번, 1번 쪽에 보이게끔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쪽은 2번으로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과정이 주두입니다. 기역자형 한옥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모퉁이 두 군데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재와 달리 모퉁이에 맞게 따로 부재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두의 모습이고요. 모퉁이에 들어가는 주두의 모습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먼저 두 개를 찾아서 네, 여기 이렇게 얹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두까지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장여가 이렇게 있는데요. 긴 쪽 있고 짧은 쪽 있죠. 여기 번호가 또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번과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옥에서는 이렇게 길게 부재가 있지 않을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번과 2번을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고 하셔도 조립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여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들보죠. 대들보에도 위에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1-1 이렇게 2-2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고머리가 없습니다. 여기 모퉁이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없애고 끼워 넣을 수 있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들보를 얹었고요. 자, 그 다음엔 마루대공을 얹을 차례죠. 자, 마루대공도 순서대로 그 다음에 뜬보죠. 뜬보 일자형 한옥에서는 그대로 꽂아지는 형태지만 지금 기역자형 한옥에서는 이 만나는 지점에서 조립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에서도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뜬보까지 조립이 됐고요. 종돌이를 조립을 할 건데요. 여기도 이제 1번, 2번이 숫자가 있으니까요. 1번은 이쪽이고 2번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서 1번과 2번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맞는 부분이라서 주심돌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끝에를 조금 깎아내 가지고 조립이 되게 만든 겁니다. 1번과 2번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추년데요. 여기 지금 끼워지게 조립을 하고 그냥 얹어주면 간단합니다. 이 밑부분을 이 건물에 딱 맞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립해서 얹어놓기만 해도 이걸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떼었다 붙였다 가능하게끔 자 이제 박공을 또 조립합니다. 얘는 잘 들어가네요. 마지막 목기연 이 끝에 기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됐네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기역자 형태의 한옥을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